한번 줄여야 되는데. 야, 너무 길다. 아, 너무 나왔어. 예. 머리 한번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잘라긴 잘라야 돼. 2-3만 원 너무 비싸. 미용 학원 같은 데 없네. 견습생들. 견습생들. 이거 네가 깎은 거라고? 어, 난 내가 깎아. 모자 벗어봐, 이거. 투블럭 좋지, 투블럭. 일단, 너 머리처럼만. 아, 알았어. 어, 이상 이렇게 만세 한 번만 같이 봐봐. 예, 깔끔하게 해주세요. 와, 아, 애견 미용하는 것 같다. 한 회사의 대표 같아? 원인은 사람의 얼굴이야. 야, 그릇이 왜 저가. 와이스! 그릇 없어, 그릇. 야, 뭐야, 이거! 앉아봐. 아니, 뭐, 잘못됐어? 기억나는데? 토요일 날 그녀 미팅 있다, 있잖아. 뭐야, 이거 뭐, 몰래 카메라야, 뭐야? 일부러 그래? 넌 일부러 그래, 나 진짜 없어서 그랬는데. 왜, 내가, 아니, 여기서 일하면 되잖아요. 아이씨. 아, 그릇이 없다니까. 없어서 그런 거야. 아 진짜 웃을 일 아니야 광수야. 아, 토요일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 그럼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아니 뭐 즐기고 있어. 아, 이거는 광고 없어. 중요한 미팅 이대로 가면 미팅이 성사가 안 돼.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름답게 미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 여기를 그냥 옆에를 이렇게 맞출까?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어? 미안한 마음은 아니, 나 진짜 그래. 나 몰라.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나 아예 몰라. 내가 봤을 때 거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어. 자기 분량 나오려고. 잘 되고 있지? 어. 젓가락이. 액션! 젓가락. 아니 형 일부러가 아니야. 나 일부러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고 이게? 나쁘지. 야 내가 내 거. 야 나 쓰기 뭐 도시차 시험 했어. 목줄음 아 그 놀리지 말고 형. 나 진짜 이거 진짜 아유 야 되게 잘 나간다. 헤이가는 탐나하네. 야 볼 때 가만히 있어봐. 이거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아. 투블럭 아니야? 투블럭? 투블럭이라며. 잠깐만. 아, 주위에 미팅 있다니까. 저기. 더 이상 안 밀어도 될 것 같아. 야, 저기서 짧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어 괜찮다 야. 그나마 낫지. 한번 부어랑 머리 약간 숙여봐.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게 훨씬 나 훨씬 예전보다. 잠시만. 자, 들어 빨리 오세요, 뭐라고? 아이템 갈 거 아니야. 아니, 아이템 말이야. 뭐, 이거 말고. 머리가 금방 자라.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 머리가 금방 자라는 것뿐인데. 아, 머리가 빨리 자라. 와. 야. 아, 정말. 검색할 수 없는 아이템이다, 진짜. 광채형 모자랑 바꿔서 한번 써보는 건 어때요? 광채형 모자. 써봐. 그냥 찍어봐. 옆에 봐. 왜? 이거 어때요? 다시. 아 잠깐만. 비시오 이제. 아 여기
야, 아, 더블컷, 더블컷. 옆에, 가만히 있어, 봐봐. 아,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어울리잖아. 안 어울려? 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한 번씩 한번 써볼까, 봐. 야, 완전 걸뱅이네, 걸뱅이야. 이보다 우리 이보다 낫다. 때문에 이게 어울려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오. 진짜로? 오케이. 진짜로. 그 강도를 좀 더 높여보죠. 더 높여봐. 여기 말고 배를 쳐, 여기를. 알겠습니다. 연속 세 방 쳐봐. 세 방이야? 어, 세 방. 와, 찢으십니다. 어. 갑니다. 잠시만, 잠시만. 아니, 명치를 쳤어, 명치를. 어?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캠핑이면 약간 파타고니아 느낌 나면서. 네. 오, 아니. 이거 갈고리 없어요, 이거. 갈고리. 유튜브 채널을 한번 봤는데 영상이 이제 거의 뭐 사우나에서 찍는 것처럼 뿌옇게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이게 셀카 모드 찍다 보니까 이걸로 유튜브를 찍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겨울에 반팔 입고 있어.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났네요. 네네, 멋이 복불. 이게 여기 또 많이 까졌네요, 여기 밑에가. 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아, 창문 좀 내려주세요. 바다 창문요? 예. 네. 아. 뭐 한번 걸리네요. 아, 올려주세요. 추우니까. 네, 예. 네. 왜? 네. 빨리 이렇게 안 올라가요. 아니, 참고 1차 살 때 예. 시승도 안 해보고 샀어요. 외관 보고 네이버 보고 오케이. 아, 진짜로? 그럼 처음 올라오면서 처음 시승해본 거야. 아. 이게 뒤로 안 느껴지는지 여반 알았다, 이거. 그럼요? 예, 예. 나도 이거 안 쳐봐서 치는 법을 몰라. 아. 원 이거 안 해봐가지고. 네. 잠깐만, 이거를 내가 하는 법을 내가 지금 물어봐야 돼, 차주한테. 아, 진짜로? 뭐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예. 어디 꽂는지 나 잘 모르겠어, 지금. 음량구를 아. 오픈하자면은 음량구가 열리질 않네? 저거 맥주예요, 아니면 음료수가?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전 차주가. 전 차주가 넣은 것 같아. 진짜 계란 후라이를 건조시켰다라는 얘기가. 오, 이거 왜 갑자기 왜 떨어진 거야 이게? 이거 지금 아까 뭐 내비게이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네. 뭔 소리가 자꾸 끽끽 나네요. 여기가 일단은 바지락에 나름대로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또 만두도 있고. 가서 보자고 일단. 알겠습니다. 강원도 맛있는 것도 음식을 잘 먹잖아 맛있게. 흥미로.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생겨.
오늘 유튜브 찍는다고 좀 신경 썼네요, 옷을. 모자는 옛날에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소지섭 씨 머리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오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경비아 씨가 차를 대게 했어요? 예, 네, 아니 막았어. 이분 아까 그 경기 방송 라디오 이렇게 차 들고 들어오셨을 때 어땠어요? 아이 그냥 버티 저 노숙잔지라고. 아니 성격은 착하신 것 같은데. 네. 외모는 지금 노숙잔이라. 캠핑카 네. 어디? 네, 캠핑카 방채천강 캠핑카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뭐 이게 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는 거야. 뭘 먹었길래? 아니, 이게 웬 대차? 잠시만요, 잠시만요. 키가 잃어버릴까 봐. 아니 아 이거 예전에 네. 아, 이거 앞으로 달려. 어딱 자동으로. 최신식이네. 이광재 씨 있는 대로 가고 있는데. 아 이거요? 예. 고장 난 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이 그걸 왜 빼? 예, 네, 그냥은 돈 안 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입으로 지금 내신 것 같은데. 음악 듣는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음악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그냥 불러야지. 일단 내려. 광채 형.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이건 나보다 더 강력한 놈을 데려왔어. 아니, 미리 얘기하지 좀 나한테. 아니, 네가 오면 이상하다. 캐릭터가 겹치잖아. 아니, 거짓이야. 이부로 보다가 형을 보니까 옷을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지금, 이렇게. 당연하지. 진짜 이만, 나 오늘 니 혼자 해가지고 바비큐를 맛있게 뭔가 하려고. 잠깐만요. 뭐 이거 뭐야? 야 진짜 불쌍하다. 야 니가 할 뜻 아니에요? 니가 불쌍해. 니가 임마 카스터라서 이런 그거 이런 건 하지 마. 갔다가 너 카스터지. 그다음에 니는 여기 살아. 나는 진짜 오늘 책임 못 진다. 나는 진짜 오늘 책임 못 진다. 이거 좀 재봐라 이거. 이거 좀 재봐라 이거. 야 이거 당장. 아 진짜. 그걸 보다가 형을 보니까 럭셔리해 보여 갑자기. 야 앞으로 보이지 못해. 처음 데리고 와가지고. 아, 저, 네, 해먹. 아, 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와. 느낌 있다. 해먹이. 알겠습니다. 아, 그렇네. 또, 그, H.O.T. 예. 뭐가 지나, 뭐, 얘기해. 잠깐만, 얘기해. 뭐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왜냐면 나는 차단하는 게 없잖아. 지금 이제 개를 잡으려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한번 가서 제가 또 진짜 한번. 어떤 개가 많이 나오죠? 여기가 저 슈나우저하고 진돗개하고 코메리안이라고. 야, 슈나우저가 웃겼다. 동네 바둑이랑 요거 했으면 조금 안 웃겼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죠. 왜? 도망가자. 아, 또 이거 웃겼어요. 아, 이것도 뭐야? 아, 진짜로? 이거 정말 궁금하다. 아, 진짜 먹은 건지 아니면 이거 진짜 먹고 일부러. 와. 알 수가 없다. 얘는 팀이다. 아주 굉장히 치열해. 아버를 위장한, 야, 굉장한, 알 수 없는. 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아, 와,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와. 무서워. 와. 형이 이렇게 개처럼 보이는 건데, 처음이야. 아니, 누가 개인지 모르겠어. 아이씨. 아이씨! 이거 원래 틀어져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 H.O.T. 늑대와 양 장호혁 씨가 머리 이 머리 했었거든요. 그 머리 흉내요. 진짜. 아니, 여기, 와, 이거... 이, 딱, 아니, 선취해 봐봐. 여기가 웃겨, 여기가. 아, 이거 치골. 삼각수다. 아, 삼각수. 두통이 왔어요 지금. 뭐 아, 라면은 그냥 네. 전화 받다 보니까
라면에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 라면으로 좀 뭐 웃기려고 그랬었어요? 했는데, 아, 전화 받다가 안 드시려고 계속 전화 통화하느라고. 아, 그러니까 누들컵 이런 걸 사왔어요. 웃긴데. 자, 부호 형 같았으면 어떤 라면 사왔어요? 사왔으면 저기, 저, 뭐, 국수 같은 거 사. 죽고 싶. 오. 장난치라, 이거. 형, 아까 그 멱살 잡고. 엉덩이 좀 나왔으면 좀 웃겼을 텐데 진짜 아쉽다. 야, 이 십자가 바지 많이 입어가지고 네가 매볼래? 계속? 아, 장난아! 아유! 아유! 형이 38선 근처에 만약에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형 보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사람들이. 야, 남한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산다. 형 있고 지금 저... 아. 시골에 우리 할머니. 형수 그대로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아,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니, 이게 생활이야. 이게 생활이야. 우호 형, 내 채널 보다가 광채 형 채널 보니까 어땠어요? 거의 화상 채팅하는 거지. 혼자 대답도. 진짜로 형, 그,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얘는 너무 강력하다. 아, 발언 자체가. 아. 야, 옛날에 거기서. 뭐, 뭐. 우리 같이 옛날에 저 미팅 했는데. 네. 여자랑. 어, 어. 자기가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마술도 부르게 돼버리는 거야. 기억나, 안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 기억나. 내가 아이형하고 안 맞는다. 아, 어. 반칙을 했네. 아니, 말빨 여자분들을 잘 쓸어 담더라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주특기 꺼냈지, 마술. 어. 비둘기 꺼냈지, 비둘기를. 옷은 둘 다 이렇게 입고 갔어요? 예? 둘 다 이렇게 입고 갔어요? 아, 옷은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파크랜드 정장 입고. 고기 구우면 되지 않을까요? 고기 없어. 지금 고기를 사고 뭘 해야지 이거 불 다 붙여놨더니. 불 지피고 나중에 고기 천천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진짜 이거. 고기 사올게. 무슨 고기 사올 건데요? 어? 이모 왔으니까 물고기 사. 물고기. 뭐야. 이거 어디 부위야? 아, 잠깐만. 앞다리살? 아, 잠깐만. 찌개용이네. 찌개용이야? 찌개용이네. 부위용이 아니라. 아, 그렇네. 봐봐. 뭐 다 이거 다 먹어라 이제. 아,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닌데 진짜. 야, 이거 옛날에 이소부와에 나와갖고. 근데 잠바만 잠깐 끊을게요. 잠바 또 웃긴 거야? 아니야, 아니 웃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잠바인데. 왜? 아니 그러면서 뜯어진 걸 슬쩍 보여. 야, 이거 먹고. 와, 내 진짜 이거. 와, 이거는. 이거는 이거 유튜브의 끝판왕이다. 얘는 주머니가 두 개야. 얘는 유튜브의 진정한 끝판왕. 뭔데? 야, 아, 그 넣지 마. 많이 뜨겁겠나? 이건 야, 이거 불판을 뒤면 어떡해? 불판을 뒤면 어떡해? 큰일 납니다, 형님. 안 되지 이거. 아, 그냥 썸네일로만 쓰게 한번. 다치실 것 같은데요? 다칠 것 같은데요? 돈 있는 사람? 저 없습니다. 여기 없나? 저도 차에. 묘인데! 묘인데! 와, 장난, 두께가 느껴진다. 떼기가 이만할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타조가 사는 세렝게티 이쪽에서는, 저는 포식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잘 안 깨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깨질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안 깨져. 박지영, 아! 짜! 이게 아닌데. 아, 진짜 뭐. 아이씨. 아. 아니, 진짜 아파. 처음 봐요, 이거, 진짜로. 나도 테러 처음 봐. 오. 꿀. 짝 안 벌려, 쉽게 좀. 안 된다, 안 된다. 오, 네네네. 야! 와. 야, 냄비심이 절반을 차네. 일단 약간 한복음만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래? 나는 먹지, 우리 미키 채널을 위해서. 자, 원샷! 이거 지금 한복음 먹고 나니까. 네. 너무 길어가지고. 아, 할 짓이 못해. 나 이걸 한번 헹구려고. 와. 아. 오. 물 맛이 어때요? 어때요? 진짜로. 물 맛? 예.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없는. 아, 진짜로.
따뜻한 청정의 맛. 어, 아니 왜냐면 여기 다 비치니까. 네. 야, 진짜로. 이게 아닌데. 이게 또 피부 미용이 좋은 거 아니야? 어, 붙여봐봐요. 어. 아, 진짜로 이거 좋대. 잠시만요. 네. 약간 그래도 여기 검버섯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데로 붙이네요. 아, 저 그래. 열려있대. 거샤멸해이래. 야. 아, 여기서 또 다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구나. 시볼 때 이렇게 공개 안 해, 최초로. 야, 요즘에 이렇게 뒤에 블록 튀어나온 TV가, 야. 너무 유연한 거 아니야? 아, 예. 여자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 거야. 하지만, 없죠. 그러면 이거 행거가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 그 좀 넓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비효율적으로 써요? 21. 21만원 보증금 10. 아, 너무. 자. 이게 아닌데. 어떤 유지?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한번 맡아봐. 택배랑 없어. 방금 냄새. 통장. 어, 집문서. 여기 뭔가 있겠지. 이거 안 좋아라 동그라미 TV 음성하려고 하다가 무게짐을 못 내. 이거 뒤에 튀어나와서 못 가라.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거 돈투성 그러지. 죄송한데 네. 오른쪽 팔 만세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대로. 어디요? 오른쪽 팔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내 씨 생각도 못했다. 아니, 저기 뭐야 그거 실시간 방송하고. 어, 아까 뭐 속 안 좋다면서요? 아, 그 낙지가 지금 네. 다 죽은 것 같아. 야, 이게 내가 이 앞에 가봐. 참고. 아니 삼키지 말고, 삼키지 말고. 어, 아니 서 있어 봐봐. 아니 드렁드렁 하는 거 그다니까. 드렁드렁 하는 거. 응. 야, 안 돼. 야, 죽고 안 돼. 이제 가위 잘라야 돼. 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라. 어. 해달라. 오, 벌써 30명 들어왔다. 야, 형 치지 말고 비공개 하자. 어, 진짜라니까. 일단 인사해 주세요. 40명 들어왔으니까. 형 치지 말고. 와, 나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이 집 주인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지금 돌아가셨죠? 예? 한 분은 100세. 네. 한 분은 10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3시 반 정도 되는데 갑자기 네. 좀 무서워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 집이. 무슨 거야? 어? 무슨 거야? 어? 약간 그런 이름으로. 여기에 사셨던 분이 여기서 100세 정도의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아니, 무섭게 그래. 아니, 무섭게 그래. 아, 나도 어저께 그 얘기 듣고 약간 섬뜩했어요. 105세. 100세, 105세. 네, 100세, 105세 되시는 분이 이제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어저께. 나 비린 모르는 거 알지? 비린 모르는 거 알지? 진짜? 네, 나 비린 봐요. 아, 형. 뒤에 거울이 좀, 형이랑 좀 다르게 보이는데. 저 뒤에 거울 봐봐요. 나 그래? 나 그대로인데? 깨끗하게 보이는데? 거울이. 하이패를 위해! 됐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이게 아닌데. 야. 야. 아, 나 인정. 야. 정말 살신 성이 내가 너 인정. 맞습니다. 진짜. 맞았어요. 어, 뭐, 잠깐만. 우와. 말랐네 되게. 카데바. 카데바. 아니 이거 진짜라. 뭐야 이거. 네가 그거 마무리하자. 아이고 너 장난친 거 진짜야? 아, 여기 왜? 왜? 별로 안 좋아해.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이거 왔으니까 내가 또 해야지. 아 이제 아시죠? 이런 거 못 보네. 이런 거 못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또 형님. 나가는 거? 어, 되지. 뭐. 아, 얘 진짜 무서워하네. 아. 야. 왜? 이것도 뒤에 또 여기다 늘려 그러죠. 야, 카메라 꺼져 있었나 안 해? 또 자기가 또 와서 이게 아닌데. 왜 눈을 잡았어? 보호 형 발냄새 한 번만 맡아봐. 아? 더럽게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냄새가 나는지. 형이 자꾸 짜증 나는 거지. 아. 냄새까지는 어떻게 못하잖아. 한번 냄새 맡아봐. 그래, 진짜로. 지금 이게 내 광채형하고 광수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재회한 거잖아. 아니었으면 우리 만날 일이 없었지. 그렇지. 잘 없지. 행사 때 외에는 만날 일이 없지. 정확히 10년 전에 광채형이랑 나랑 부산에 한번 행사를 갔어. 10년 전에? 아, 힘들 때. 광채형이 그때 나한테 자기가 행사가 하나 있는데 50만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었거든. 광채형이 거기 선입금이다. 부산이래. 차비랑 이런 거 다 해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비둘기 두 마리를 했는데. 아, 50만원인데, 비둘기 두 마리. 아, 진짜, 비둘기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가 그 당시에, 가 15만원 정도 했지. 두 마리면 30만원이 갑자기. 노는 이 뭐야. 비둘기를, 근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형이 못 구해갖고 온 거야. 근데, 그래서, 갑자기 내가, 부산역에서 딱 내렸는데, 그 공원 앞에 갑자기, 광수 형이, 야, 비둘기 잡자. 야, 길들여지지 않은. 갑자기 나보고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 광채형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어떤 비둘기 한 마리가 우리를 진짜 딱 기다리고 있었어. 나 잡아서. 나를 가끔 그런 게 있어. 사람하고. 도망가는 비둘기. 그래서 검정 비닐봉지로 숨을 쉴 수 있게 머리만 딱 행사장을 가서 또 다시 버스 타고. 손님금 받았지? 받았지. 네. 근데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옆에서 이제 계속 서브하고 네. 또 맛을 잘하잖아. 네. 내가 잘해. 네. 눈 있는 사람이 그 동네 건달이었는데 한쪽 눈이 가짜 눈이야. 여기 또 긴장을 했어.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프로라고 해도 저기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유 부담되지. 부담되지. 오디션 보는 것처럼. 들들들들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하더라. 네. 나도 좀 떨었어. 형이 딱 나오는데 또 이제 비둘기를 두 마리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또 한 마리만 갖고 와서 또 잘 또 긴장했어. 야생 비둘기 한 마리. 프로그램에 이제 한 마리는 진짜 하얀색 비둘기를 넣고 얘 안 날아가지고 훈련 받았어. 야생 비둘기 얘는 그냥 자기가 여기 자기 둥지인 줄 알고 딱 앉아 있는 거야. 딱 피면은 갑자기 여기서 비둘기가 나와. 얘가 여기 딱 앉고 프로그램이. 얘는 여기 그냥 있고 얘는 그냥 야생 비둘기 날리면 돌아오는 비둘기. 광채형 또 프로그램이 있어. 만 원짜리 받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기사들 다 보잖아. 이게 한 장이 두 장 나오게 하고 두 장이 세 장 나오게 하고 10만 원짜리 주니까 만 원짜리 줘야 되는데 10만 원짜리는 이렇게 바꿀 게 없잖아. 일반 사람이면 이제 만 원짜리를 주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10만 원짜리를 그냥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10만 원짜리 딱 준 거야. 20만 원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만들었는데 이제 이 형이 머리가 좀 똑똑한지 갑자기 아까 받은 선입금을 봉지를 뜯어가지고 뒤에서 그걸로 이제 그래갖고 두 장 나오게 하고 세 장 나오게 딱 하는 순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비둘기가 이걸 물고 날아갔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기획된 것처럼 세상에 저런 마술이 없어. 잘 끝났어. 그러니까 돈을 물고 왔으니까 저 비둘기 잡아야 되잖아. 메칸가 뭐 바구니 차를 물었어. 그 20만 원에 그 차를 물렀는데 여기서 이 비둘기가 또 저쪽으로 날아가. 우리 갖고 놀더라. 안녕하세요. 비키란트 조카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